반갑습니다. 아일랜드 교육 대표 신성희입니다. 오늘 내 제자들과 함께 강화중학교 영어의 역사를 완전히 다 바꿔버릴 겁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그날이 왔어. 자, 우리 대함은 시험 나오는 것만 빨리 짚어보고 끝냅니다. 여기 왜 레슨 1이라고 돼 있냐? 아, 나 진짜. 레슨 3입니다. 그치? 자, 기대 표현하기. 이렇게 돼 있어. 자, 읽어봅니다. 자, 우리 대함에서 시험 뭐 나온다고 그랬죠? 저 표현 자체를 쓰게 하는 서수용 나온 학교는 어렵게라면 저 기대 표현을 핵심 표현을 이용해서 아예 쓰게 하는 것. 또 두 번째. 여기 있는 표현과 대화를 주고, 여기를 이제 싹 빈칸을 처리하죠. A 첫 번째를. 저기를 이제 1, 2, 3, 4, 5번에 알맞은 표현을 들어가는 거 고르게 하거나, 또는 이 표현이 없을 수 있어. 그럼 뭘 찾으라는 거죠? 같은, 저 기대하는 저 표현과 같은 뜻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 그치? 그리고 싹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 표현을 고를 수 있고, 그 표현이 같은지, 다른지만 구별할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 I'm gonna enter.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아, 여기에서는 요거 기대 표현은 요거죠. 여기서는 핵심은 얘기 얘도 이제 보겠지만 요거죠. 요거 바로 이 친구를 이제 밑줄 그어놓고 그죠? 딱 쓰게 하거나 아니면 번호로 객관식을 고르게 하거나 아니면 쟤하고 같은 뜻을 나타내는 애를 찾게 하거나 시험이 나옵니다. 그지? 괜찮아요? 난 들어갈 예정이야. 아, 쿠킹 컨테스트에 대해 내일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회에 참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Me too. 나도 마찬가지야. I'm looking forward to it. 나 그거 엄청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괜찮아요? 여기 있는 표현은 이것만 좀 정리하시면 돼요. 뭘 표현하냐면 look에다가 이제 ing 붙여가지고 이제 진행형 만드는 거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니까 진행형 쓴 겁니다. 내용의 찐 핵은 look 요거죠. look 앞으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쭉 빼는 거야. forward가 앞으로란 뜻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보는데 앞으로 쭉 빼서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look forward to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당연히 얘 누구야? 영작하거나 할 때 조심하셔야 돼. 얘 전치사입니다. 그지? 전치사니까 왜? 투명사를 오해하기 딱 좋지. 그지? 그래서 명사만 쓰거나 아니면 동작의 내용을 쓰려면 ing 쓰셔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그냥 대명사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만약에 그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I'm looking forward to 참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enter가 아니라 entering the contest, cooking contest 이렇게 써야 돼. 그렇지? 괜찮아요. 그래서 great, let's do our best. 하자, 우리 최선을 다하자. 당연히 빨리 갑니다. 짠! 자, 다 못 외워. 그렇지만 비슷한 표현이라고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알다시피 보세요. 시작. 당연하죠. 나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걸 되게 기대하고 고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있어. I can wait to 쓰고 for. 이거 다양한 표현이야. to 써서 동사 원형 쓰기도 하고 I can wait for 해서 어떤 명사를 기다릴 수 없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아, 유명한 표현이죠. I hope to, I hope that. 당연히 이거는 그냥 구조지, 구조. 똑같아요, 똑같아. 희망하거나 기대해. 이제 to 쓰면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서 나아가는 거고 that을 쓰면 다시 접착제니까 뭘 쓸 수 있는 거야? 주어 동사인 문장을 써서 이렇게 자세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같은 표현. 그리고 요거야. 자, 요거. 별표. I'm dying to. 나 죽어가고 있어. 뭐 하는 것을. 나 그 대회 참가하는 거에 죽어가고 있어. 난 너무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그지? 막 피가 말라가는 거야. 막 죽어가고 있어. 막. 요거 시험. 그리고 요건 뭐 당연히 이 단어를 아니까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지? 나오면 아실 테고. 요거 시작. 별표. 요거. eager. 요거. 우리 longing to. 그리고 eager to. 뭐뭐한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겁니다. look forward to 다 같은 표현이야. can wait to, can wait for, hope to, hope that 다 같은 표현이야. 요건 것도 좀 생소하잖아. 그지? 얘하고 얘네.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다 아는 표현들이야. 그지? 안 외워도 되는 표현들이잖아. 그쵸? 그러면 바로 가봅니다. 꼭 나오는 문제. 자, 시작. 미지지 부분과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꼭 나온단 말이야. I'm looking forward to riding. 나는 riding on elephant. 코끼리 타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몇 번? 2번이게 되겠지? 좋아요. 갑니다. 자, 2번 갑니다.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나는 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를 방문하는 걸 굉장히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방문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친구 지금 동사로 썼어요. 그지? 그녀를 방문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문장 먼저 잘 봐야 돼. 여기 비동사 썼죠. 비동사 썼으니까 여기 뒤에는 반드시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다 그지? 얘는 근데 여기는 저기 뭐야? 이거 하나 표현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죠? be equal to야 얘는. be equal to. 그리고 괜찮지 이거? 자 시작. 아까 방금 요거 equal to 그리고 longing to 맞지? 그리고 시작. expect는 뭐 당연히 하는 거니까 답은 오버이네 그러면. 시작. 알맞지 않은 거. 잠깐만. looking forward to. 아이씨 이거는 저거잖아. 이건 표현이 아니라 문법을 물어봤잖아. 씨. 그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to는 먼치사라고 그랬어? 조심해야 된다 했죠. 전인사니까 그녀를 방문하는 거 하면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얘는 약간 그 표현과 문법을 약간 섞어서 물어봤습니다. 자, 괜찮나요? 우리 기원하기. 뭘 기원해? 자, 우리 손가락은 여기다 부러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잘 안 되는데. 여기 되게 유명한 표현입니다. Our keep. 근데 요건 조심해야 돼. 잠깐만 읽어볼게. I'm going to enter the dance contest tomorrow. 나 내일 있잖아. 댄스 대회에 출전할 것 같아. Are you? 진짜야? 그럼 내가 행운을 빌어줄게. 그지?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 잘하도록 기도해줄게. 뭐 이런 거 있죠. 미국인들이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거 뭐 있죠? 이걸 많이 쓰진 않죠. 그냥 이런 거 말하는 것도 그렇지. 되게 귀찮아해. 그래서 그냥 good luck. 이런 거 되게 많이 씁니다. 뭐 꿀럭꿀럭이 아니라 굿럭. 그래서 땡큐 고마워. 근데 여기서는 우리 요거는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뭘 정리할 거냐면 그래도 문장 구조는 정확히 하셔야 돼. 시작. 나는 keep. 동사지? 유지할게. 당연히 얘를 will 쓴 거고요. 앞으로의 일을 뭘 유지하겠다. 지키겠다. 가지고 있겠다. 시작. X란 무슨 뜻? X를 가지고 있겠다. 유지하겠다. 네, 시작. X를 어떤 상태로? Y한 상태로 O형식이죠. O형식 문장인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로 오세요. 시작! X가 어떤 상태를 나타내면 당연히 Y자리에 뭐 쓰지? 효인사 쓰죠. 그치? X가 직접 동작을 해. 동작의 주인공이야. 주체. 이 Y자리에 뭐 쓰죠? 그렇지. 왜 ing 쓰지? 투 안 쓰고 투도 있잖아. 투가 원래 처음부터 만든 거잖아. 제일 많이 쓰고. 그렇지. 내가 그녀를 저기 문 옆에서 기다리게 했어. 기다리고 있잖아.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러니까 ing 쓰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시작. 얘가 뭐가 되는 거? 뭐의 대상? 그렇지. X를 동작하게 유지하거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X가 뭐 되어진 상태인 거야. 영어는 하나밖에 없어. 정말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 쓴 것뿐이지만 원래 걔 쓰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리가 몇 개 있는 것뿐. 근데 그 자리에 가도 지가 하는 역할이나 자기 DNA 가지고 있는 P는 다 똑같죠. 뭐만 쓰죠 여기다? 시작. 그렇지. 바로 EDN. 오형식이라는 거 아실까? 킵할게. 내 손가락을 어떤 상태로? 교차된 상태로. 그치? 널 위해. 괜찮아요? 사실 오형식이야. 정확히는. 왜 아닌지 왜 크로싱 쓰지 않고 이디 썼어? 손가락은 그냥 가만히 있는 대상으로 본 거고 얘가 이렇게 교차가 된 대상으로 본 거지. 그냥 대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어법에도 조심해야 돼. 뭐 쓰면 안 돼? 그렇지. 크로싱 써가지고 이렇게 슬쩍 돼 있으면 틀렸다고 보셔야 돼. 절대로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짠! 이하고 같은 표현 몇 개만 확인하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 누구예요? 이렇게. 다 같은 표현이고요. 아니다. 여기 아니다. 여기 말고 요거는 지금 예문이고 요거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I hope everything goes well. 그치? 나는 희망해. 모든 것이 잘 가기를. 잘 되길 희망해라는 표현이죠. 이것도 사실은 뭐 읽어서 이해하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같은 표현이라는 거. 마찬가지야. Good luck to you. 이거 되게 많이 써. To you도 안 써. 그냥 good luck. 되게 많이 써. 자, 세 번째. I wish. 아,
그지. 근데 우리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이거 하나만 알면 자기가 그거 하나만 잘 사용하면 되잖아. 그 한 표현도 사용할지 모르면서 뭘 자꾸 이런 표현, 그지? 다양한 표현 알면 뭐하니? 이거는 이거나 똑같아. 너희는 집에서 아빠랑 그지 뉴스 보면서 아나운서가 한국말로 얘기해, 그지? 근데 그 한국말 보면서 야 아빠가 야 방금 저 한 말을 같은 표현으로 여러 개 한번 적어보자. 그런 가정이 있니? 그럼 없잖아. 근데 우리는 또 영어 시간에 그런 걸 또 해야 되지. 남이 쓴 어떤 한 표현을 뭐 다양한 표현으로 막 정리한 그거 왜 하는 거야? 신문 보다 그지 여기 그지 모든 일이 잘 되길 희망한다고 뭐 그지 뭐 대통령이 그렇게 기원했습니다. 자 우리 나왔다 은서야 모든 일이 잘 되길 그지. 그래서 I hope everything 요거 있잖아. Goes well 이런 표현이잖아. 이거 같은 표현으로 밑에 은서야 몇 개도 우리 정리해보자 신문 밑에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없어 그지. 전국에 아무도 없어 그런 집안은. 엄마가 뭐라 그래? 저 두 인간들이 미쳤나? 심각하게 바라보지. 근데 우린 또 영어 시간에는 그 심각한 짓거리를 해야 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요, 시간 없어. 빨리 해야지. 빨리 하고, 너 오늘 수학하지, 수학 시험 봤나? 아니요. 안 봤지? 오늘 수학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내일이 저 시험. 수학? 수학은 언제야? 목요일인가? 수요일. 수요일이야? 그 금요일날 또 시험이지? 네. 목요일날? 화수목. 그래? 그 어쨌든 수요일날 나오지 말고 목요일 시험에 집중해야 돼, 그지? 빨리 집에 가서. 수요일. 수요일까지 다 끝났죠, 영어 수학. 아니, 목요일날 수학이면 수요일날 나와서 마지막 또 수학을 점검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목요일날 나머지 수업이 있잖아. 뭐, 역사 수업이든 거기에 집중하라고. 나와서 여기 영어 수학 할 이유가 없잖아. 그지? 갑니다. 보세요. 그리고, 자, 이거 I wish도 표현하죠. 이렇게 했고, I wish you good luck. 그리고 good luck with your exam. 여기는 이제 그 내용이죠. 뭐 너의 뭐 컨테스트, 뭐 요리대회 뭐 붙여나가는 거고요. 뭐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그냥 비슷한 표현들. I wish you good luck도 형식이에요. 저거? 그렇지. 의도가 다른 하나. 보세요. I wish you good luck. Keep your finger crossed for me. 여기는 요거 조심해야 돼. 누굴 위해서 기원을 해달라는 거죠? 행운을 빌어달라고? 날 위해서. 근데 이거는요. 누구한테 행운을 빌어주는 거죠? 너한테. 그리고 시작. Good luck to you. 너한테. 내 손가락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너한테 가는 거지. 그리고 나는 크로스 할 거야. 내 손가락을 너한테. 답은 2번이 되겠어. 그지? 나한테 행운을 빌어줘라는 표현이야. 2번은. 나머지는 상대방한테 행운을 빌어주는 거고. 자, 그렇죠? 자. 영작하라는 거 나왔습니다. 아유, 나 지겨워 죽었다 그냥. 아우 시작. Don't worry, 걱정하지 마. You will do great. 너 되게 잘할 거야. 고마워. 내가 널 위해서 행운을 빌어줄게. 말로만 갑시다. 시작. I will 따로 써도 되고 축약형 써도 됩니다. 그렇지. Keep my finger에다 손가락 두 개야 S 붙여야 됩니다. 손가락 한 개로 안 돼. Fingers crossed for you. 괜찮아요? 쓸 수 있겠지? 너 이거 너무 쉬운 거니까. 자, 핵심 표현 빨리 한번 보고 갑니다. Mom, are you coming to the sports day? 운동회 날 오실 거예요? 물어봤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진행형 썼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이게 뭐야?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지. 기억나니? 현재 진행형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배워서 왜 미래를 나타내는지 내가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안 합니다, 지금. 알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자, sure, 물론이지. I'm going to play. 그래서 얘도 이미 한 번이라도 생각했거나 마음 먹은 거니까 당연히 will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will로 얘기하지 않고. 엄마도 be going to 또는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해야 돼. 생각한 거, 마음 먹은 거니까. will로 쓰지 못해, 절대로. 그래서 I'm going to play the game. kick a shoe. 뭐죠? 신발 차기. 이거 뭐야? 신발 던지기? 뭐야? 이런 게임을 왜 다, 우리 다 죽일 셈이야? 냄새로? 시체 썩는 냄새로 우리 지금 애들 학생들 다 죽일 셈이야. 이거 어떻게 벗지마 제발. 자, this will be the first time. 이것은 처음 시간일 거야. For me 나한테는. 자, 뭐 할? 그것을 해볼.
추라이가 그냥 이렇게 쓰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가로쳐 보면 나한테잖아. 얘 없다고 해 보면 아이고 이 현관펜 한다는 게. 그렇지. 현관펜으로. 빨리빨리 안 바뀌어 이거. 자, 시작. 확인. 시작. 명사 뒷자리죠. 그것. 당연히 그것은 당연히 뭐예요? 신발 차기. 그것을 시도할 처음일 거야. 해볼 첫 번일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I'm sure. 저는 확실합니다. You will do great. 저 엄마가 잘할 거라고 확신해요. 여기 생각했죠. 명동? 명동. 뭐라는 걸 아는 걸 확신해? 할 거라는 걸. 훌륭히 할 거라고. 그지? 잘할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냥. 또 요거 중요한 표현이죠. 당연히 소원이 아니라 잘하라고 이렇게 기원해주는 표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도 thank you, 고마워. I'm also, 나 있잖아, 또. 여기 또 비공인트 썼으니까 뭐죠? 이미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먹은 일이죠. 그치? 또 뭐 할 거래요? 또한 추가, 첨가해서. 우리 공연하다 하지 마시고, 하다의 뜻이 되게 많아요. 그치? 공연하다의 뜻 당연히 있어. 공연하는 사람은. 그치? 근데 공연하는 사람한테는 저 단어가 어울리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공연을 많이 하지 않아. 그치? 그냥 두로 있는 게 좋습니다. 90%는. 10%는 정말 공연하는 사람. 그치? 또 할 거야. 머릴리야? 웃기는 춤. 그죠? 코믹 댄스? 뭐 이런 거. 누구와? 다른 엄마들과 함께. 엄마들 이렇게 할 일이 이렇게 없나? 아우, 나 왜 이렇게 막 신발 던지게 해주고 막 코믹 댄스 추고. 아우. 부사로 쓰였어, 여기서는. 볼까? That sounds fun. 요거 중요 표현이죠, 이형식 동사? 뭐뭐처럼 들린다. 뭐처럼 들려요? 재밌는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또, 요거 뭐죠? 아까 유명한 표현. 그치? 그치? 기대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조심. to. 먼치사라고. 전치사야. 반드시. 동작은 ing 붙이고 와야 돼. 명사처럼 보이는 가발을 쓰고 와야 돼. 보는 것을 엄마를 on the stage 무대 위에서. 그리고 다이얼로그에서 뭐 나오죠? 빨리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당연히 핵심 표현 고르게 하는 거. 그렇지? 아니면 또 쓰게 하는 거. 뭐 물어보죠? 그리고 또 대명사 일치 같은 거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것이 뭘 지칭하는 것인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도 물어보죠? 내용 파악이지. 여기에서 내용 흐름상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하는 거. 또는 뭐 물어보죠? 영어로 제시문 주고 답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마지막 뭐 물어보지? 순서. A, B, C, D 섞어서. 이렇게 뭐 A, B, C, D 뭐 이렇게 그지 섞어가지고 대화의 흐름 알맞은 거 다시 쓰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이. 자, 또 뭐 할 거라고요? 필드 치료 현장 학습 다음 주 화요일에 갈 예정이래요.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할 예정이야? In the talent show. 장기자랑 쇼지 이거? 장기자랑? 지민아? 그래도 나는 talk like our teacher. 나는 말하려고 해. 누구처럼? Like는 동사 아니네? 전인사죠? 누구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아! 와! 이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다시 지워야 돼. 뒤에 내가 둘을 봤어. 어머. 중학교에 다이얼로그 이게 나왔단 말이야? 이거 고등학교 때나 배우는 건데? 보세요. 여기 봐봐. 자, 여기 주동사 여기 있죠? 맞지? 네. 나는 말할 예정이야. 그지? 근데 다시 문장이 이렇게 들어왔어. 반드시 그 앞에 뭘 발라야 된다고 그랬지? 접속사를 발라야 되지. 접착제. 이 접속사로 쓰였어요. 원장님, 라이카 접속사 있어요? 있어. 1%. 그리고 난 모르겠어. 자리 보고 원장님 항상 말씀드리잖아. 그지? 문장 듣고 들어와? 그 앞엔 반드시 접착제를 바르고 들어와야 돼. 그러지 않고는 조동사? 조동사는 전 세계 어떤 언어도 그런 언어는 없어. 접속사 없이. 문장이 두 개 있는 건. 예, 접속사가 있어요? 접착제를 쓰였어? 있어. 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거거든. 중학교 때는 안 가르치는데 잘. 어쨌든요, 뭐, 뜻은 똑같아. 뭐뭐처럼, 조동사처럼.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수업에서. 그리고 말할 예정이야. 여기 이거 안 쓴 거죠? 뭐 안 쓴 거예요? 요거 안 쓴 거죠? I'm going to tell some jokes. 몇 개의 농담을 내가 얘기할 거야. 그랬더니 소녀가 얘기죠. W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자, 시험 요런 것들 조심해야 돼. 이 이시 지칭하는 거. 그지? 나타내는 거 뭔지. 선생님들 흉내내는 거죠. 그리고 몇 개의 조크 농담하는 거. 앞에 있는 내용을 전부 받은 거야. 그죠? 일부라고 해도 돼. 상관없어. 핵심 내용들 싹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Will everyone like my show? 야, 모든 사람들이 내 쇼를 좋아할까? I'm not sure. 나 확실히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나 떨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m sure. 여기 생각되죠? That? 나는 확신해. 뭐라는 것, 뭐뭐라는 걸 확신해. 네가 잘할 거라는 것을 확신해. I'll keep my, 그죠? 아주 유명한 표현. X를 Y 되게 유지할 거다. 기원해 주는 거. 그죠? EDN. 그래서 항상 꼭 요런데 마지막에 들어갈 내용 1, 2, 3, 4, 5. 그치? 이런 물어본단 말이야. 자, thank you, 미소야. 고마워, 미소. Let me show you. 내가 요것도 사유동사 있다고 소리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무슨 뜻? 명령문이니까 해라에다가 허락해라 할 때 허락해라. 허락해라. 그치? 시작! X라면 X 허락해라. 시작! O형식이라는 거 아셔야겠죠? 동사 원형. X가 Y하는 걸 허락해라. 동사 원형. 괜찮아요? 자, 어때? 이거 파란색, 하얀색 글씨 어때? 예쁘니? 요건 어떤가 한번 봐봐. 요 색깔도. 아, 요 지금 쓰려고 하는 요 색깔 말이야. 자, 뭐 사역동사라 하지 말고 제발. 사역동사 하지 마. 그치? 제발. 그지? 내가 보여주는 걸 허락해줘. 그러니까 이 말이니까 이거는 영어식 사고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가 너한테 뭐 하나 보여줄까? 뭐 이런 겁니다. 그지? 너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한 부분. 나의 연기. 연기가 요거. 연기 역할하는 거. 요거. 아, 그러니까 요거 지칭하는 거 뭘까요? 또다시. 선생님들 따라하는 거. 그지? 성대모사. 그리고 몇 개 농담하는 거. 괜찮죠? 근데 여기만 쳐다보세요. 쇼부터 쳐다보면. 쇼부터 쳐다보면. 시작! 야, 요것도 어떠냐고. 목적어? 몇 개? 사형식을 쓰인 거죠? 무조건 주다의 사운드. 그리고 무조건 사람에게 뭐 을르를 주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사역동사, 뭐 사역동사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괜찮아? 이름이 미소네. 와, 예쁘네. 항상 미소 짓고. 울면 안 되겠네, 쟤는. 그지?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 안 드시잖아. 산타 할아버지는 짬뽕만 좋아하잖아. 울면은 안 드셔, 울면. 중국집 가서 울면. 울면 있지. 울면, 짜장면, 뭐, 그지? 간짜장 뭐 이런 거 있잖아. 울면. 산타부지 울면 안 드시잖아. 노래도 있잖아. 그래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짬뽕은 오케이. 짬뽕은 콜. 미소는 그지? 항상 웃어야 돼. 그럼 미소의 반대말이 뭐야? 미소. 미소의 반대말. 당기소. 미소. 당기소. 그죠? Guess who? Guess는 추측하다 생각하다 의 뜻이야. 그래서 Guess who? 맞춰봐. 누군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성대모사인 거 봐. 영어 선생님 이거 많이 하나 봐. Good job. 이거 많이 하나 봐. Good job. 그때 소녀 얘기하자. 이 사운드 뭐처럼 들려요? 이 형식인데. 여기 명사 표현을 쭉 덩어리로 한 덩어리 받았으니까 전치사 도움 없이는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사운드는 뒤에 효인사만 와야 돼요. 뭐뭐처럼 뒤에 어떻단 상태처럼. 근데 명사처럼 보인다. 야, 영어 선생님처럼 들린다. 이 형식 우리말 처럼 사운드 붙여야 되죠. Do I? 진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 Really? Do I? 그리고 I'm going to show.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걸 보여줄게. 그 쇼에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기대하라는 얘기죠. Great! 아, 좋아. 너는 항상 만든다. 자, 여기 보세요. X라면 X를 만든다. 삼형식. X를 어떻게 만들어요? Y한 상태가 아니라 동작이죠.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써? 동사 원형. 또 이래라. 너희들이 배운 그래서 사유동사 얼마나 잘못 배운지 보실래요? 너희 사유동사 메이커 어떻게 배우니? 목적으로 하여금 뭐 하게 가장 강력하게 시키는 거고 해부가 조금 약하게 시키고 렛이 가장 좀 그 강도가
적구. 그러니까 목적으로 하여금 뭐하게 시키다. 강력하게 시키다. 얼마나 너네가 잘못 표현이 보세요. 시작 보세요. 야, 너는 항상 만들어. 우리가 항상 우리를 그지? 애들 벌벌 떨어. 일로 와. 응. 웃어. 안 웃으면 너희는 여기 못, 이 주실 못 나가는 거야. 총 딱 들고, 그지? 웃어. 안 웃는 사람은 한 명씩 죽인다. 이런 걸 니는 영화라고 사회활동사로 배우고 있어. 얼마나 그지? 코미디니? 무슨 사회활동사? 괜찮아요? 자, 갤라리 봅니다. 자, you solved a lot of problem. 너 풀어서 해결해서 많은 문제를 in class 수업에서. I'm sure. 또 생각됐죠? 명동? 명동. 대이 생각됐습니다. 그래도 요게 더 예쁜 것 같다. 어째 오늘은? 이게 땡긴다. 뭐라는 걸 아는 걸 확신해? 네가 클래스 브라이언 어워드를 승리할 거라고? 잘 봐. 여기는 영어는 자리에서 결정돼. 윌은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윌은 그냥 요렇게 하고 일형식으로 끝나면, 물론 뒤에 뭐 부사가 나오거나 전명구 이런 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가 이기다 승리해야 될 때. 그치? 근데 여기 뒤에 윈 뒤에 뭐 나오는 거? 그렇지. 상을 나오면 이 윈은 무슨 뜻을 발전해? 그렇지. 타다, 획득하다. 이렇게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기다 승리하다를 읽으시면 안 돼요. 들으시면 안 되고요. 자, your will, the class, Brian. Brian, 뭡니까? Brian Award. 네. 뭐죠? Brain. 그쵸. 아, Brain. 아, 그치. My mistake. Brain이지. Brian. Brain. 요 상이 있나 봐. 뭐, 모르겠어. 그 학교에 뭐 그런 게 상이 있나 봐. 자, do you really think so? 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니?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요거. So.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처럼 쓴 겁니다. 대명사는 아닌데. 당연히 어떤 내용을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쓴 거죠? 어떤 내용? 그렇죠. Think, I will, 여기 I will이 되겠죠, 이게. 그지? 너 정말 생각하니? I will win the glass brain award.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앞에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였었어. Of course, 물론이지. 당연히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얘기 안 해도 되겠지? 괜찮아요? 자, 2번. The winner of also sweet award. Also sweet award 상이 있나 봐. 거기에 승리자는, 승리자로 읽으면 안 되죠. 뭐라고 읽어야 돼? 당연히 이것도. 물론 동사 뒤에 나온 건 아니지만, 동사 뒤에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뒤에 어쨌든 뭐 상 개념에 전명구를 씌워서 명사로 썼잖아. winner. 그래서 수상자로 가야 되는 거야, 수상자. 승리자가 아니라. 물론 승리자이기도 하지. 거기에서 이제 1등한 승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번역은 하진 않는 얘기죠. 자, 그 위너 수상자는요. Will get some candy. 그지? 뭐야 이거 사탕밖에 안 받아? 이거 차라리 안 받고 말지. 그지? 안 받고 공부 안 하고 그지?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I wanna get the prize. 아, 나 원해. 가지기를 원해. 그 상을. I'm sure. 또 생각됐죠? 명동? 명동. 대생각됐지? 뭐라는 걸 아는 걸 확신하냐면 You will get the prize. 그 상을 이번에 탈 거라고 생각해. 글러, 행운을 빌어. 지우야, 당연히 여기다. 당연히 이것도 쓸 수 있죠. I'll keep my finger for you. 하나 같은 표현이 뭐 있었지? 비동사에. 비동사 쓰면, 비동사 행위사 기억나? I am. 요거 기억나? Eager to. 그치? 동사원이야, 이거. 그리고 longing도 있었어. longing to. 요런 표현들은 또 물어보면, 같은 표현을 만약에 찾으라면. 자, I'm looking forward to the best joker award. 나는 기대하고 있답니다. 요거를, 요 상을. 이번, 또 마찬가지죠. 이번에. 하하. 웃는 거야. 하하. 그 이름이 아니야. 그 예능계 하하. 런닝맨 나오는 게 하하가 아니라고. 아. 여보세요? 자, 또 5형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원형, 이런 동작하게 만들어. 그지? 크게 웃게 만들어. So, 그래서, you will get the prize. 너는 그 상을 받을 거야. 윤기야. 글러, 행운을 빌어. Thank you. 고마워. 4번 뒤야. 민지야. You are, 너는 행복한 소녀야. 그러니까 너는 되게 뭐 활달하거나 아주 행복한 아이야.
I think you will get the Miss Cheerful Award. 여기 또 뭐 생각됐죠? 시작. 명동. 명동. 뭐라는 거라고 생각해? 네가 가질 거라고. Miss Cheerful Award를. 그지? 상이야 얘도.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For you는 안 쓰고 그냥 적기만 써도 괜찮고요. Oh, thank you. 지호야, 고마워. 갑니다. Listen and talk. 우리 교과서는 46페이지에 있는 해당되는 겁니다. Mom, I can't wait for the sports day. 나 기다릴 수 없어요. 같은 배 빨리 시작! I'm looking forward to the sports day. 그죠? 또 같은 표현이 있을까요? I hope to. 아니, to 쓰면 안 되겠다. I hope that I... 주동사 써야 되잖아. 아 그냥 저거로 hope to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동작 표현이 요거니까 그치? to 쓰면은 연결할 수가 있나? hope to로? 안 되잖아. 이게 안 돼. 왜냐면 얘를 그냥 wait 써야 되는데 나는 기다린 걸 희망해. 이건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I hope to 이렇게 좀 나가기 좀 그렇고요. 그냥 look forward to만 바꿔야 될 것 같아. 괜찮아요? 갑니다. 여자애가 얘기합니다. 여자애가 아니라 엄마죠. 여기서는 What are you going to do on the day? 그날 뭐 할 예정이니? 민지야, I'm going to play basketball for my class. 우리 학급을 위해 농구를 할 거예요. We've practiced her. 열심히 연습했어요. 여기 뭐 줄여 쓴 거죠? 완료시제지. 완료식 분석하지 않아. 그냥 현재까지 쭉 와서 현재까지 뭐 했다 했었다. 우리는 현재까지 연습했다. 열심히. 그죠? 이거 for는 뭐뭘 위에가 아니죠. 자리 확인해 보니까 수치 숫자가 나와. 그지? 동안의 뜻이죠? A few weeks니까 몇 주 동안. 오! 엄마가 얘기합니다. I'm looking forward to your game. 야, 이것도 같은 표현. 시작! I can't wait for. I hope to. 쓸 수 있었어. 좀 그래. 그지? 자, actually, 사실은요, I'm a little worried. 요거, ED. ING 왜 안 쓸까요? 그렇지. worry로 이제 worry. 당연히 ING 쓸 수 없어요. 내가 저 걱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ED. 그래서 little worried. I'm afraid I will make a mistake. 나는 무서워요. 자, 이것도 보세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 동사 나갔는데 또다시 I will make 주어 동사죠. 여기 됐어야 됐거든요, 얘도. 근데 이거 해석은 얘는 잘 봐. 원래 대답의 명사가 없잖아요. 요런 사운드를 붙이는데 얘는 안 돼. 그치? 아, 되나 한번 볼까? 저는 무서워요. 나는 내가 만들 거라는 실수를 만드는 것 무서워요. 실수를 만들 거라는 무서워요. 실수를 만들 거라고 무서워요. 정말 무섭지. 말이. 이런 것들은 이제 너희들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 이걸 많이 읽다 보면 잘 봐. 무섭다는 건 뭐가 무서운 거잖아. 뭐 잡아. 실수를 우리 한국말로 잠깐 생각해 봐. 실수하는 할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어 동사 읽어서 주어 동사 할까 봐 얘 때문에 그래요. 이 동사, 이 형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라고를 못 붙입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 우리 말로 생각해 보시면 돼. 그지? 아, 내가 실수를 할까봐 무서워요. 좀 무서워요. 그랬더니 엄마가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얘야. You will do a good job. 너 잘할 거야. 자, 이거 아까 비슷한 표현. You will do. 이거 안 쓰고 뭐 썼지? Great. 그지? 응.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이런 식으로. 자, 소희한. Are you going to take a party? 유명한 표현이죠? 같은 표현을 적으면 아실까? 아니, 오랜만이니까 철자가 맞는가 모르겠다. 그치? Participate in. 참가, 참여하다. 괜찮습니까? 이게 좀 두꺼운 느낌이지? 뭐? 이건데 왜 0.3이지? 제일 얇은 건가 이게? 아닌데? 이게
어? 더 얇은 거 있는데? 어! 어! 아니야,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아, 이 두께 때문에 맨날 고민해야 돼. 이 두께가 더 얇은 게, 더 얇게 이렇게 수수가. 그럼 요걸 한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 예, 라이씨 갑니다. 중요한 건 아니야. 네, 어디? 자, I'm going to, 이미 생각하는 마음 먹은 겁니다. I'm going to take part in any races on the sports day. 경주라는 뜻이죠. 내가 경주에 참가할 예정이야. 운동의 날에. 괜찮아요? 그래서 파트는 원래 부분이잖아. 뭐 경주 뭐 달리기 뭐 여러 가지 줄다리기 뭐 그지 무슨 뭐 그지 방구 끼기 신발 던지기 막 이런 거 있잖아. 똥싸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내가 가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참여하다 참가하다 뜻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part 어느 한 부분을 참가하고 그 안에 어디였어? 그 안에 내가 부분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Sure, 물론이야. I'm going to run. 나 뛸 거예요. 100m. 그지 100m. 100m 그러니까 영어인 줄 알았지. 100m 그러니까 영어 마치 영어처럼 들렸지. 한국말로 영어를 섞어서 100m 경주를 뛸 예정이야. 그날의 끝이니까 마지막 종목인가 봐. 그지? 그날 끝에. 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읽으셔야 돼. 그날 마지막에 끝에. Wow, I'm looking forward to. 조심. 전사니까 절대로. 아 이제 꼭 씌워야 된다. 괜찮습니까? 어우 잠깐. 그럼 얘도 쉽게 된다는 얘기인가? 왜 두께가 별 차이가 없어? 오! 잠깐만, 하나만. 됐어요, 갑니다. 그렇죠? 너를 보는 걸 내가 기대, 되게 기대가 되는구나. At the race, 그 경주에서 너를 보는 게 기대가 되는구나. 뭘 기대해봐야 뭐해요, 그지? 뛰다가 앞으로 넘어질 거 아니야, 그지? 맨날, 그지? 넘어져가 여기 다 까지고, 그지? 운동장 긁어가지고 막. 우리 꼭 그래요. 좋은 쇼다 가면 내가 이제 운동회 날 꼭 참석하거든 내가. 내 또 나도 학부모 저기 회 동아리 회장이잖아. 학부모회 가면 꼭 그 아빠들 그 학부모들 그 저 이어달리기 한다고 이제 해. 그러면 아빠들 있잖아. 막 의욕에 차서 막 나와 막. 왜냐 애들한테 뭔가 보여주겠다는 그치 이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져서 엄청 다쳐. 진짜 많이 다쳐. 거기는 인조잔디가 아니라서 그냥 맨땅이거든 좋은 쇼다학교는. 여기 싹 간 사람도 있었고 병원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몸은 평상시 운동 안 했는데 막 뛰려고 막 몸 막 마음은 이렇게 앞서가 있는데 몸이 안 따르니까 뛰다가 거의 정말 많이 넘어져 앞으로 그냥 쫙 넘어져 아빠들이 그래서 엄청 다치는 걸 내가 많이 보거든 나는 이어달리기를 안 뛰고 한 번 뛰었어 내가 마지막 주자로 마지막 주자 근데 내가 마지막 주자에 뛰었는데 마지막 주자에서 내가 좀 차이가 있어도 내가 다 따라잡을 자신이 있거든 내가 아빠들보다 한 두세 배는 빨라 평상시에도 운동하는 사람이고 근데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우리 팀이 말이야 이미 그 상대 아빠하고 한 반바퀴가 차이가 나 있는 거야 내가 마지막 주자인데 이거 어떻게 따라잡아 한 바퀴 뛰는 건데 앞에서 다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반바퀴 이상 차이가 나버렸어 줄다리기 이런 거 안 해 아는 사람들은 안 해 이제 모르는 사람 아빠들이 막 가서 막 이제 막 줄다리기 막 하거든 막 앞자 막 학부모들 다 모여서 막 같이 하는데 그거 한번 하면 3일은 아파요. 3일. 줄다리기 하면. 안 쓰는 근육을 갑자기 막 힘 있게 쓰잖아. 온몸이 아파서 전신이 막 저기 마비가 올 정도로 아파. 한 3일은 알아누워. 진짜 정말 아픈 데서 나는 안 해. 줄다리기는 거. 이어다니는 것도 안 해. 절대 안 해. 뭐 모르는 아빠들이 그냥 막 의욕에 차서 막 하는데 다쳐 큰일 나. 그래서.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해야 돼 있어, 그지? 그지? 달리기에 그 기대하면 뭐 할 거야?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지? 난리 칠 텐데. 자, 하지만 엄마, I'm not sure. 저는 확신하지 못해요. 내가 이거는 잘 레이스는 그 자체니까 이기다 승리하다 뜻으로 읽어야겠죠? 이길 거라고 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당연히 대생했대죠 여기에. 자, just do your best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명령문 쳤었습니다. 그냥 해라, 그죠? 너의 최선을 해라. 이러니까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죠. I'll keep my fingers crossed. 당연히 아주 유명한 중요한 표현입니다. 서울시에는 한강중학교에 출제했어. 자, 시작. Of course. 들어갈 말 날 맞은 거 몇 번? I'll keep. 그렇지, 5번이 되겠죠? 행운을 빌어주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thanks a lot. 이렇게 얘기했겠죠? 갑니다. 청주시 있는 운우중학교에 출제했어. 자, 봅니다. 소연, are you going to take a part in race? 이거 했습니다. 방금 했던 거. 자, A, B에 들어가 알맞은 말 보세요. A 딱 봅니다. 자, be going to니까 뭐 써야 돼요? be going to. 동사 원형이죠, 원형. 그리고 얘는요, looking forward to. 당연히 이제 명사면 명사인데, 동작을 표현을 하려면 ing 써야 되는 거죠. 몇 번? to, ing.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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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to 어딨어? to랑 sing. 아, 여기 지금 to를. 3번 맞나? 어, 맞지? 여기서 잘 골라놓고 찾고 있어. 3번입니다, 3번. 그지? 2까지. 나는 왜 지금, 아니, 2가 지금 썼나 안 썼나? 내가 여기 이제 2가 있나 없나 지금 헷갈려가지고. 자, 위 대화의 빈칸 가에 들어갈 말. 자, 당연히 가. 누구예요? 가에 들어갈 말 날 알 것 같은데. 시작. 이것은? 가나다? 세종대왕이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이것이 가나다? 가나 초콜릿 제일 좋아하잖아. 이것이 가나다? 세종대왕이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가나 초콜릿. 몇 번? You do it. 그렇지? 자, 이건 잠깐 보시면 나는 정말로 실망할 거야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나는 기대한다는 표현이고요. 나는 무서워. 내가 못할까 봐. 이런 얘기죠. 걱정하는 표현이고. I'm real upset. 나 조금 화가 났어. 안 돼. 당연히 5번 같은 게 돼야겠지. 자, 영천시에 있는 영천 여중에서 시험 냈어. 이거는 그냥 보세요. 당연히 몇 번이에요? 뭐부터 얘기해요? C부터 나가죠? 맘. 그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올 거야? 그랬더니 당연히 sure. 이렇게 나가겠죠? 갈 거지. 그때 뭐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했죠? 나 funny만 할 거야. 근데 그지? B. 아니, A지. 그지? 처음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맘? 어디야 이거? 이런 젠장. C! 그 다음에 A인가요? A! 맞아요? 네. 네. B, A, C, A. C! B, D 아닙니까? DB? DB 손해보험이냐? 어, 그럼 뭐야? C, DB 있어? 어, 5번에 있네? 맞냐? 이거 헷갈린다. C. 아니, 안 읽으려고 그냥 대충 보려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지? A, sure, 물론이야. 그리고 D. 도놀이는 왜 나왔지? 어디서 나와야 돼? This was time. 걱정하세요. 그렇게 돼야 되구나. 어, D. D, B로 가야겠네. 그러고 나서 thank you. 이렇게 가야겠지. 자, 아까 준 겁니다. 위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거. 자, 내용 쫙 보시면 방금 요것도 비슷한 저거네요. 갑니다. 알맞은 거. C. 이거죠. 여기 있는 뒤에 내용 보시면 아시죠? 몇 주 동안 연습했다는 건 농구한다고 그랬어. 그지? 맞아요? 답은? 요거가 되겠고. 자,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시작. 민지는 체육대회 기대하고 있다. 민지는 반을 대표해서 농구경기에 참여한다. 친구들은 몇 주 동안 열심히 경기 연습을 했다. 민지 엄마는 민지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지? 자, 위대한 빈칸에 들어갈 거. 딱 보니까 뭐죠? 아, 미소가 얘기합니다. Don't worry. 모든 사람들이 내 쇼를 좋아할까? 나 확실하지 못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들어가지 알맞지 않는 거. 그치? You good luck. 빌어줄게. 네가 행운을. 내가 응원해줄게. Cheer for you. 나는 생각해. 네가 기부 포기해야 돼. 포기해. 포기해 이 자식아. 그랬더니 땡큐. 당연히 3번이야. 그지?
마찬가지로 I'm sure 너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지 전형적인 표현이고 5번은 자 When is the field trip? 언제입니까? Wednesday day잖아. 그지? 다음 주 화요일 Wednesday. Tuesday. 응 Tuesday. 대충 넘어가라. 자 위 대화를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당연히 누가 지민이한테 얘기했습니까? 요거는 그냥 요 like니까 누가 그러니까 지민이가 누구랑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씨. 자 언제 지민이의 그지 필드 트립입니까? 요거 있어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미소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당연히 기대하는 거 있어. 자 what is Jimin's plan? 지민이의 계획이 뭡니까? 탤런트 쇼에 선생님들 흉내내거나 몇 개 쫓고 얘기하는 거 있었어? 민수랑 지민이가 What are going to do?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이번 화요일 날은 없어. 이번 화요일 공부하겠지 그냥. 그치? 얘는 지금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아 누구처럼. 그렇지. 누구처럼 얘기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선생님처럼. 일치하지 않는 거. 미소는 수학여행 갈 것이다. 미소는 장기자랑 걱정하는 지민을 격려하였다. 지민은 연기 전체를 미소에게 일부만 보여줬어. 그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